아야. 기타 치다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 기타 치다가 손목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많거든요. 특히 왼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왼손 손가락 끝이 아픈 거야. 뭐 기타 줄을 누르니까 당연히 아픈 건데, 그거 말고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타 움직이려다 보면은 손목이 평소랑 다른 자세로 휘어지면서 기타를 잡게 되는데, 그 동작에서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구부리는 힘줄들에 무리가 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병을 득괴르베는 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주는 힘줄과 손목을 잡아당겨주는 힘줄이 요새 교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손목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타 자세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잘못되지 않더라도 평소에 안 쓰던 놈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쓰시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치는데 갑자기 왼쪽 손목이 아프다 라고 생각이 들 때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핑켈스타인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타 치다가 손목이 아픈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병이 맞는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왼손을 앞으로 뻗으시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개 손가락은 살짝 접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아래 방향으로 뻗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을 펴고 하셔도 상관없으신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래 방향으로 꺾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핑켈스타인 테스트 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득괴르베는 병의 특징적인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힘줄을 신전시키는 방향으로 회전을 줬을 때 마찰 때문에 통증이 악화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사를 했을 때 여기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건 득괴르베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상태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작정 찾고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생긴 초기에 우선은 왼손을 잠깐 쉬시면서 기본적인 소음제 치료 등을 할 수 있고, 심하면 주사 등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왼손 아프기 시작하면 우선은 안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왼손 연습은 그만하시고 오른손 피킹 연습 위주로 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할 때는 약 드시고 주사도 해보실 수 있고, 그래도 안 나면 결국은 수술까지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참고 연습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